안녕하세요. 미래모사입니다. 지금은 픽업타로 11월 재배운에 대해서 리딩 진행할 거고요. 5번부터 4번까지 번호 선택하신 후 타임라인 가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모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5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진행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시작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요? 11월에 상대방이 금님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올 의지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연락을 좋아하시고 활발하시고 적극적이신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금님들한테 보낼 것이다 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네요. 나에게 관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대방은 금님들의 의중이나 소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금님들이 재회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의중을 먼저 묻고자 용기 내어서 연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거예요. 뭐해? 어디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렇게 친구인 척, 지인인 척 접근을 하실 건데 나중에 금님들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실 의사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금님들의 11월 속마음. 기본적으로 금님들이 11월에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한 달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삶의 패턴이 조금 비슷한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과 생각이 꼬리 물어서 상대방의 생각에 갇혀있다 라고도 리딩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린다. 그리고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는 즐겁게 다니고 있구나.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해 보여. 약간의 자격지심, 비교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갇혀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환경에 갇혀있다 보니 생각도 갇혀있고 감정도 갇혀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그대로 멈춰있으신 상황이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의 생각이 점점 더 커지실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우리 금님들 스스로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상대방이 왔으면 좋겠고 오호. 네,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별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서로가 너무 각잡고 간보고 재보고 상대방을 너무 재썼다. 시험 아닌 시험, 확인, 의심, 내가 과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서로서로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간만 보다가 오히려 사귀고 나서 서로에 대한 벽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호감보다 벽이 커졌다. 그래서 막상 사귀고 나서는 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리딩이 나오고 있네요.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제가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서로를 파악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서로한테 간을 보고 재고 거리를 두고 확인하는 확인 작업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지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좋아준다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니 너 나 못 믿어? 아, 못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갔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1월은 어떻게 될까?
11월에는 금님도 뭔가 시도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게 내적인 시도,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실에서 집중하고 해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기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한다. 그 와중에 상대방이 찾아올 것이다. 단지 상대방은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금님들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금님들이 상대방을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은 쉽게 다른 분한테 가실 것 같아요. 너 나랑 재회하고 싶니? 그러면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해봐, 표현해봐, 보여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상대방은 귀찮은 거야. 빨리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그 다음 금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볍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님들의 성향이 진중한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하지만 상대방과의 매력지수, 연애는 매력싸움이라 하잖아요. 너무 진중한 것도 상대방한테는 부담스러우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연애할 때만큼은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님들이. 쉽지 않으셨으니까 과거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성향적인 부분인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좀 더 밝고 쾌활하고 즐겁고 빠르게 움직이시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성향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너는 나랑 달라? 나는 너를 이해 못하겠어. 라는 식으로의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이게 엇나가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름 상대방은 진심이셨어요. 다가오시는 것도, 연락 오는 것도. 하지만 금님들은 상대방을 외면한다. 금님들한테는 사소한 연락이겠지만 상대방한테는 나름 큰 용기였거든요. 이 연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연락을 끊임없이 무시하면서 이 관계는 엔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나름 용기 있게 했지만 나중에는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 아직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으로 연락은 오지만 이 관계가 금님들의 연락을 외면함으로써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시그니처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11월에는 연락이 오실 것인데 이것을 외면함으로써 끊겨지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두 분이 분명히 막상 만나면 잘 만나셨거든요. 금님들이 이 만남을 허락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린다 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마음은 같대 다르다. 금님들은 진중하게 상대방이 대시해오길 원하고 상대방은 좀 더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렵다. 막상 만나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재회운이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재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2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진행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시작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변덕이 강하신 분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다 보니 이 관계는 끝났어. 안 돼! 라고 정리를 하다가 다시 시작해볼까? 넌 뭐하고 있니? 우리 다시 만나도 될까?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고 하네요. 이게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건지.
그렇게 생각만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금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수습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게요. 막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실 거예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먼저 연락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요. 네. 금님들의 11월 속마음 리딩 진행했습니다. 금님들은 이미 다른 분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는 다른 분에게 눈길이 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오히려 상대방보다는 금님들이 좀 더 평온한 상태고요. 상대방과는 특별하게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금님들이 먼저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남을 원하시는 건 상대방이고 금님들은 그저 상대방이 뭐 하나 궁금하신 정도, 그리고 알고 계세요. 상대방이 지금 내적 갈등이 굉장히 크단 걸. 오호. 금님들이 상대방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정도지 이 관계를 정말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으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에 금님보다 상대방이 금님들을 훨씬 좋아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두 분이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상대방은 금님들과 같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시고 활기가 넘치셔서 너무 행복했다. 이별로 인한 후회는 상대방이 훨씬 더 컸을 거고요. 혼자 있음으로써 손해보는 건 상대방이다. 금님들은 인기도 많고 아쉽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즐기고 계신데요. 자, 11월에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금님들은 11월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 다가오지만 금님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왜? 너 말고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많아. 아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넌 아니야. 꺼져.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치정 복수극 멜로 이런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오호. 아쉽지 않은 금님들. 재회운 보러 온 게 아니라 복수를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픽업 타로를 보러 오신 게 아닐까요? 상대방이 금님을 찾아올 거고 금님은 뻥카를 날리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상대방은 찾아올 것이고요. 금님들은 이 상황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막 없는 남자친구, 없는 여자친구를 있다라고 말씀도 할 수 있고 나는 너가 싫은 이유에 대해서 막 100가지를 막 준비를 한다던가. 그리고 상대방이 다가올수록 금님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처음에는 노라고 하다가 점점 마음이 쏠리는 상황이 가실 것 같고요. 상대방의 노력에 의해서 금님들도 추후에는 마음이 조금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11월에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한 달을 보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에 차질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뉴 러브. 금님들에게는 11월은 새로운 챕터가 되실 거고요. 과거의 사랑도 11월 사랑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랑도 11월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것 같고요. 행복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0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진행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진행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내가 이때까지 만난 연인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상대방은 새로운 짝을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때까지 만나고 있던 연인들 중에서 금님들이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인상이 깊었던 존재였기 때문에요. 원탑이라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를 새로 만나려고 시도해도 그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금님들과 지금 만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거고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고 바쁘게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금님들의 속마음. 자, 11월 금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단 상황 자체가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이 굉장히 깊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고, 뭔가 이별 후에 금님들의 환경이 특별한 변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이별하고 나서 결핍된 상태, 미완성된 상태로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그리워하시고 상대방이 비어진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우울하다. 상대방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라고 리딩이 나오네요. 막 꿈에서 재회를 한다는 꿈을 꾸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별했던 상대방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 메비우스의 끈이 상대방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느낌도 아예 안들 것이고, 왠지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는 연락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고, 금님들은 이 관계는 뭘까? 많은 생각들이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 라고 하네요. 서로가 완전히 헤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서 금님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금님들은 생각을 정리하면서 잊고자 하지만 쉽진 않았다. 자,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 과거에 두 분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서로가 특히 야외 데이트가 잘 맞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간 것에 대해서 행복해했다. 아직 이별했던 느낌보다는 이 관계가 쉬어가고 있다는 느낌만 더 크다. 왜 이렇게 두분다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이거는 재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11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나 금님 두분중한 분이 먼저 다가올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감정을 갖고 다가오신다, 도약한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내비친다 라고 합니다. 11월에 그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금님들이 보셨을 때는 가볍고 진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 큰 용기라고 하세요. 그러니 금님들도 생각을 다 정리를 한채 이분들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1월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단순하게 연애만 하다가 끝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무언가가 오고 갔고, 그것에 대해서 11월 한 차례 서로 정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왜? 다시 만나야 되니까. 상대방이 다가오고, 금님들은 받아주면서 이 관계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하시면서 두 분이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로 정립해 나간다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방향이신 것 같아요. 자, 시그니처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express your love. 제가 볼 땐 잠시 잠깐 두 분이 쉬어가는 시간이실 것 같고요. 상대방이 다가오실 때 금님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금님들 동안 그동안 생각해놓고 느껴왔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두 분이 만남을 행복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0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3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진행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시작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은 굉장히 고집적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운명의 수레바퀴. 분명 이별을 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감정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분명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크다. 너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다. 그리고 조금 막연하긴 한데 상대방은 고집이 세서 잊고 싶어하고 잊고자 하고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잊질 못한다. 서로의 인연이 아직 이어져 있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님들의 상황. 지루하고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을 반복적으로 지내고 계신다. 그 와중에 상대방을 생각한다. 밤이면 밤마다 생각이 나실 거고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감정은 있지만 새로운 도전보다는 일상을 반복적으로 지내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어진 상대방의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별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두 분 사이에서 슬펐던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파국 아닌 파국이라고 끔찍한 기억이 이별 때 있었다라고 하네요. 많이 슬프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금님이 상대방 그리하고 있던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양다리 삼각관계. 누군가 바람을 폈다 또는 두 분이 대화가 잘 맞지 않으셨다 라는 카드인데요. 사실 상대방이 다른 분을 만나셨을 가능성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구설, 문제, 상황, 그리고 상대방 또한 이렇게 막장까지 갔음에도 금님들을 아직 잊지 못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게 나오네요. 이 정도 되면 후회하는 정도가 돼야 될 건데 후회는 안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자, 11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11월에는 연락이나 조금의 여지가 상대방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이게 크진 않아요. 진지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툭 던져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락이 오실 건데 이게 너무 진지하지 않고 자기 반성이라던가 금님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진지하게 이 관계를 새로 만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전혀 오질 않아요. 그냥 뭐하냐? 다시 만날래? 밥 먹자. 이렇게 조금 툭 던지는 듯한 느낌으로. 사실 상대방은 금님에게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감정도 있으세요. 하지만 자존심도 세고 자기 감정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만큼 다 내세운 표현이 뭐해? 밥 먹자 정도쯤인 것 같아요.
금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멘트 툭 나온다는 거죠. 금님들은 차라리 상대를 외면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저런 쓰레기를 봤나? 이 쓰레기야. 라는 느낌? 라고 이야기 전개가 되네요. 자, 1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이후부터 이야기가 더 크게 전개가 되네요. 상대방이 이제는 대놓고 직접 나타나요. 그리고 금님들이 그때쯤 돼서야 마음을 열고 함께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안 좋았던 상황에서 과거에 정말 최악까지 갔던 상황에서 상대방을 다시 만나기에는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님들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금님들이 원하신다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항상 밤에 움직이실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나시면 금님 또한 행복을 찾으신다고 하니 그것도 금님의 행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시그니처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3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은 좀 악마 타입의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취향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이 관계는 충분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선택 하지 말아주시고요. 웬만하면 과감한 결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very soon 다시 빠르게 관계가 진행된다고 하니 기왕 만나시는 거 행복하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배운에 대해서 리딩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4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진행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시작할게요. 자, 상대방의 11월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시도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와중에 금님들을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헤어지고 나서도 분명 상대방은 금님들의 근황을 계속 확인했고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분명 누군가를 썸 타고 만나고 관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금님들을 놓치지 않았다. 금님들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연락을 시도하고 새로운 관계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상대방. 한 사람만 만나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변덕이 죽 끓고 너무나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금님들한테 아직 감정이 많이 남아있고 미련도 있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데 새로운 사람과도 썸 타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복잡하네요. 자, 금님들 11월 금님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금님 또한 이별에 대한 후회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만난 연인들 중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진지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 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두 분이 과거에는 정말 잘 만나셨어요. 그러나 뭔가 3자의 개입이 있으셨고 3자의 개입으로 서로가 갈등 아닌 갈등을 가졌다. 환경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이 서로를 이별로 했지만 거리가 뒀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걸 서로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라고 하네요. 현실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갈등. 이거는 쉽게 풀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풀다 보면 분명히 괜찮지 않을까. 자, 11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월에는 아직 이 갈등들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가 연락하고 간보고 해도 아직 11월에는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연락하는 정도일 것 같고요. 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그 갈등을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 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과거에 분명 사건이 크게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은 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더 싸움이 되시는 거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두 분이 감정은 이때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에 두 분이 11월에도 엇박자가 되실 것이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남을 이루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네, 11월 이후에는 두 분이 그때서야 만나게 되세요.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나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온다. 과거의 상황이 모두 수습되고 나서 상대방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그니처 카드 리딩 들어갔습니다. It's time to disconnect from the world. 두 분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세요. 근데 상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너무 크다. 이 현실적인 상황보다 두 분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 이 관계는 분명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진중하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라. 네, 4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11월 재회운에 대해서 리딩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